자, 이번에는 LDA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DA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선형 판별 분석법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알고리즘을 우리가 LDA 약자로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이렇게 부르는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웠던 PCA와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차원을 축소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약간 달라요. 한번 그 차이를 한번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데. 자, 주성분 분석법, PCA 같은 경우에는 역시 차원을 축소합니다. 그런데 얘는 목적이 뭐냐면 데이터 최적 표현의 견지에서, 그러니까 데이터가 표현되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정보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주 잘 유지하면서 그 축소하는 거를 우리가 PCA 방법이라고 하면요. 선형 판별 분석법이라는 LDA 방법론은 역시 이 친구도 데이터를 차원을 축소를 합니다. 데이터 축소를 하긴 하는데 목적이 데이터의 최적 분류의 견지에서 축소를 합니다. 즉, 데이터를 형태가 유지되는 걸 원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클래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클래스들의 분류가 용이하도록, 적절하도록 가장 적절한 분류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의 축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목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가능한 클래스 간의 분별 정보, 클래스가 서로 떨어질 수 있도록 놓여지는 그 정보를 최대한 유지시키면서 차원을 축소하는 것을 LDA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지는 데이터가 멀티 클래스 데이터가 아닌 경우가 주성분이고요. 그러니까 주성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그 하나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소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즉, each 클래스를 separate 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그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선형 판별 분석법 같은 경우에는 그 멀티 클래스에 대해서, 다중 클래스에 대해서, 멀티 클래스 데이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우리가 그 적용을 해서 그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이러한 그 상황을 한번 간단한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D차원 공간 데이터를 생각해 봅시다. D차원 공간 데이터 X라는 게 있는데 샘플이 몇 개냐면 N개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캐피털 N개의 D차원 데이터, 즉 X라는 집합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오메가 1 클래스에 속하는 게 여기에 N sub 1개가 있고요. 오메가 2 클래스에 속하는 것이 N sub 2개가 있을 때, 즉이 X라는 거는 두 개의 클래스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 샘플인 거죠. 오메가 1 클래스와 오메가 2 클래스의 샘플이. 이런 데이터를 임의의 선을 따라서 우리가 사형, 프로젝션해서 또 다른 값, 스칼라 y를 얻고자 할 때, 그러면은 어떤 식의 수식을 우리가 적용하면 되는 거냐면, 즉, x를 프로젝션 시켜서 y를 얻으려면 그 프로젝션 시키고 싶은 방향에 해당되는 그 벡터를 행으로 갖는, 즉 여기서는 W의 경우에는 열로 갖겠죠. 그걸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그 연산자를 적용하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된, 프로젝션 된 그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은 프로젝트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프로젝션을. 자, 그러면 가능한 그런 프로젝션 시키고 싶은 그 방향에 해당되는 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가능한 모든 선들 중에서 이러한 스칼라 값들의 분리를 최대화하는 그러한 어떤 방향 또는 가능한 선을 하나를 찾는 것이 LDA라고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가 입력자 데이터일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보면 빨강색 그룹과 파랑색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즉 예를 들어서 그 빨강색을 우리가 오메가 1 그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파랑색 그룹을
오메가 2 그룹이라고 할 때 오메가 1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오메가 2에 해당되는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이런 분포가 있는데 이 2차원 데이터를 1차원 방향으로 특정한 그 벡터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켰을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켰을 경우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이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다 프로젝션 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빨간색 데이터가 한 이 정도의 여기저기에 그 모여져 있겠고요. 파랑색 데이터는 여기저기에 모여 있는 것이 막 혼용돼서 나타나겠죠. 혼합돼서. 그런데 또 다른 여러 가지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방향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해할 수 있듯이 파란색 오메가 2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여기에만 모여 있고요. 그죠? 프로젝션 된 다음에 그리고 오메가 1이라는 그룹의 데이터들은 이 부분에 아래쪽 부분에만 모여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용된 다음에 요 두 개의 그룹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구분이 분류가 아주 요 지점을 기준으로 아주 명확하게 분류가 될 수가 있죠. 즉 분류가 잘 되는 최적 분류의 견지에서 데이터 차원이 축소됐다라고 요 오른쪽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을 찾는 방법론이 소위 선형판별 분석법이라고 하는 LDA 알고리즘이 바로 요 방향을 찾는 그런 그 수학적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방향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거의 모든 곳으로 우리가 프로젝션을 시킬 수 있는데 그 방향 중에 과연 어느 방향이 가장 최적의 분류가 될까? 그 방향을 찾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방향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겠죠. 감으로. 자, 그러면 그런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수학적으로 수식화해야 되는지를 한번 차근히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선형 판별 분석법은 특징 공간상의 클래스 분리를 최대화하는 클래스들 간의 분리가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는 거죠. 최대화하는 그러한 축으로 사상시켜서 선형 부공간으로 차원을 축소하는 방법이다 라고 또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줄로 LDA 기법을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LDA에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지 보면 또 이런 식의 그러한 요약된 정의를 볼 수가 있습니다. LDA는요 클래스 간의 분산과 자세하게 또 하나씩 하나씩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처음 나오는 단어예요. 사실은 클래스 간의 분산과 그리고 클래스 내 분산. 하나는 클래스 안의 분산이고요. 내는 클래스 간은 클래스와 클래스 사이죠. 그러니까 영문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between class scatterer라는 것과 within class scatterer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비율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이 데이터에 대한 특징 벡터의 차원을 축소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클래스 간의 비율 분산과 클래스 내의 분산이 뭔지를 또 이해를 해야겠죠. 즉 요 두 개의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스 간의 분산과 두 번째는 클래스 내의 분산인데 자 일단은 클래스 간의 분산 얘기를 먼저 조금 한번 해보고 클래스 내의 분산도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보면은 요 밑에 두 개의 그림이 그려 있는데요. 왼쪽 거는 클래스의 구분이 용이한 경우고요. 오른쪽 거는 클래스의 구분 또는 분류가 좀 힘든 경우. 왼쪽 게 바로 good example이고요. 오른쪽 게 바로 bad example입니다. 자, 이 good example를 먼저 볼까요? good example를 가만히 보면 빨간색 그룹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색깔로 구분하고 있지만 좀 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얘는 오메가 1 그룹의 데이터고요. 얘는 오메가 2 그룹의 데이터인 거죠. 그 데이터가 지금 2차원 공간상에서 이렇게 분포할 때
당연히 우리가 쉽게 아 여기를 툭 자르기만 하면 요 왼쪽은 오메가 1, 오른쪽은 오메가 2로 분류하기가 쉬워지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로 존재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 데이터 분류가 용이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하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오메가 1 그룹의 분포가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파랑색 오메가 2의 분포도 이렇게 돼 있어서 즉 많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를 나눠야 될지 그 클래스 구분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당연히 이해가 되긴 하지만 과연 요 두 데이터 분포의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를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요 왼쪽 데이터를 먼저 볼까요? 좋은 경우를. 이 좋은 경우에 보면은 우선 이 첫 번째 오메가 1 클래스의 분 그러니까 퍼진 정도를 볼까요? 그러니까 한 이 정도 퍼져 있어요. 그죠? 이거를 보통 within class scatter라고 불러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 scatter라는 게 나와서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쉽게 분산이라고 이해를 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LDA 알고리즘을 개발한 그 학자가 이제 scatter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variance라고 봐도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늘 써오던 데이터의 퍼진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스캐터. 즉 그러니까 일단 오메가 1 그룹의 스캐터를 보면은 그 분산을 보면 이 정도 퍼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가만히 요 두 개의 그룹을 가만히 보면요. 빨간색 그룹이 여기에 있고 파랑색 그룹이 오른쪽에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 클래스와 클래스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그 소위 수치화하는 방법이 이제 소개될 건데 그거를 between class scatt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들이 퍼져 있는 정도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통 우리가 그거를 그 이건 다른 컬러를 쓰는 수밖에 없겠네요. 소위 오메가1의 중심과 오메가2의 중심 간의 요 거리를 보통 우리가 그 소위 between class scatter라고 보통 부르는 그 내용입니다. 즉 지금 보면 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within class scatter가 작고요. 얘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퍼진 게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자기들끼리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between class scatter는 조금 큰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래스와 클래스는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이때 우리가 분류가 쉬워져요. 그것과 정확히 반대되는 경우가 오른쪽에 있는데 보면 볼까요? 오메가 1이라고 아까 소개된 즉 오메가 1이라고 소개된 이 빨간색 클래스의 분산 퍼진 정도를 보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죠. 이만큼 퍼져 있고요. 파랑색도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 그 소위 오메가 1의 중심이 한 이 정도고요. 그리고 얘가 오메가 2라는 그룹인데 오메가 2의 중심도 어딘가 있겠죠. 그 중심을 보니까 이 두 개의 그 클래스의 중심값의 거리가 얘는 그다지 넓지가 않고 좁아요. 이렇게 작게 존재합니다. 즉 bad class separation의 이러한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나쁜 경우는 within class scatter는 굉장히 크고요. 오히려 between class scatter는 작은 이러한 양상을 띠는 겁니다. 이 왼쪽에 판별이 용이한 분포와 판별하기 어려운 오른쪽의 분포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within class scatter와 between class scatt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within class 분산과 between class 분산의 그 소위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가 반전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저 하나가 두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기 위해서 요거를 분수로 보통 표현합니다. 즉 여기서 사실은 적절한 그 기호가 없어서 제가 그냥 점선으로 썼는데 사실은 뭘 표시한 거냐면 이렇게 분수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분수 형태로 분모의 클래스 내 분산을 놓고요. 그리고 그 분자에다가 클래스 간 분산 다시 영어로 표현하면은 분모가 within class scatter고요. 그리고 분자는 between class scatter이면 지금 보면 보세요.
그 왼쪽 게 위딘 클래스 스케터러가 작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고 이쪽을 보면 이제 분모에서 여기서 작은 분모를 갖고 큰 분자를 가지면 값이 커지는 거죠. 그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거꾸로예요. 오른쪽엔 분모가 커지고요. 이게 분모가 커지고 분자가 작아지면은 이게 그 소위 중첩돼서 두 개가 증폭돼서 결국에는 작은 값을 갖게 되죠. 즉, 그 얘기는 뭐냐면 good class separation이 되는 거는 클래스 내의 분산분의 클래스 간의 분산의 요 비율, 요 레이쇼가 굉장히 큰 값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그 분류가 용이하고요. 요 레이쇼, 클래스 내 분산분의 클래스 간의 분산이 작을 경우에는 그때는 이와 같이 그 판별이 어려운 분포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좀더 이제 우리가 분류하기 쉽다, 분류하기 어렵다를 좀더 수학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즉, 클래스 간의 분산과 클래스 내의 분산의 비율로서 그 값을 우리가 알면 이것이 판별이 어려운지, 판별이 쉬운지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정량적인 어떤 지표 또는 그 값을 찾았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에는 그 멀티 클래스, 투 클래스가 아니라 클래스가 세 개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보다시피 붉은색 그룹 오메가 1이 여기 있고요. 얘가 오메가 2고 이 초록색이 오메가 3인 그러한 세 개의 그룹으로 된 경우에 당연히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알수 있겠죠. 즉 여기 이쪽 방향, 여기 요 방향을 잡아서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사용을 시키고 나면은 아주 최상의 분류 목적에 있어서는 1D 부공간으로 축소됐다고 볼수 있고요. 요쪽은 그것의 그 수직된 방향인데 최악인 경우죠.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들이 그 클래스와 상관없이 같은 곳에 다 밀집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DA를 그 배워볼 텐데 어떤 그이 방향, 최상의 부공간이 어느 방향인지를 찾는 그 방법이고요. 그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그 아까 우리가 그 맨랩으로 실험해 본 것처럼 회전시키고 난 다음에 요 원래 데이터를 한번 다시 한번 본 것뿐입니다.